자, 다음 코너인데 네. 요즘 도내 곳곳에 책방들인데 이게 정말 작고 예쁜 네. 그런 책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개성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런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책방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아, 여기는 구자읍 새아리 마을인데요. 아, 저는 해녀 박물관만 와보고 이렇게 골목 안에 책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오늘은 저희가 제주 책방들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문할 곳은 바로 저기 보이네요. 제주 풀무질이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책방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 책방이에요? 네. 대장간에 담금질 할 때 이게 풀무 그렇죠. 네. 낮이나 망치를 이 불을 활활 일으켜 때리잖아요. 그때 불 일으키는 게 우리말로 기호가 풀무예요. 근데 사실은 속뜻은 1970년부터 80년까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군부 독사 정권에 불바람을 일으킨다. 엄청 그 당시는 센 이름을 가진 센 거군요. 그 당시는 네. 그런 어떤 책방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많았어요. 네. 성균관대 앞에 유명한 풀무질이라는 책방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청년들에게 넘기고 제주도로 와서 누구나 네. 저마다 같은 삶을 산다. 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삶이 시인 것이 더 좋다. 어떤 분이 이거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당신의 승글 맞아?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베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창문에다가 작게 네. 붙이려고 이제 인쇄소에 맡겼는데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서 여기로 오게 됐구나. 네, 여기다 붙였는데 사람들이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예. 글자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당신? 아, 그녀! 성화, 그러니까 이런 페미니즘 책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여기는 제주에 관련된 책들만 모아놨어요. 네. 특히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탈망은 희망. 탈망은 희망. 정신지라는 분이 쓴 건데. 아, 이 정신지 작가는 인터뷰 작가죠? 이번에 20년 만에 예. 산문지 요즘에 BTS가 읽어가 추천해가지고 맞아요. 유명해진 그 책이죠. 아 강유배 화백의 책이 있군요. 여기 있는 책들 중심으로 우리가 고전 읽기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 책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름이라고 이 여름 1937년 미국 여성운동 작가인데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직접 쓰셨네요. 네. 네. 저는 사람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냐 하면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바로 상상력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읽는 책도 물론 상상력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지난날의 고전 그런 이런 종류의 책들을 예, 갖다 놨나? 제 아내는 이게 병풍이라고 얘기해요. 안 팔리는. 아, 근데 실제로 팔리지 않는 병풍이다. 네, 이렇게. 실제로 책이 많이 팔려요. 뒤에 책들도. 일단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바로 조금 5분만 걸어가면 새와 바다가 있고, 네. 그리고 나들이 오는 사람들은 그 이런 자연을 통해서 몸도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만 책을 사면서. 그 마음도 튼튼하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제주도에서도 이 제가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
최근에 SNS를 통해서 소개받은 책 중에서 가장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조금 더 멋진 노후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 책이 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도장도 찍어주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 필무지 요거 여기 쓰는 거 요거 찍어주세요. 또 도장 찍는 또 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갔네요. 책약방 쓴 약 대신 달콤한 그림책. 그림책이 있는 책방. 오, 여기 뭔가 많이 비쳐져 있는데요. 꼬맹이들이 쓴 글씨 같아요. 책약방 많이 오세요. 좋은 추억 쌓고 나쁜 기억 잊고 가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책약방 사용법. 사람 대신 책이 지킵니다. 보고 난 책은 제자리에 놔주세요. 맨 아래 있는 책은 같이 보는 책, 위에 있는 책은 사고 나서 읽어주세요. 책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우와. 꼬맹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항상 노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아마 오는 그러니까요. 이름도 책 약방이에요. 약방. 사람 있네요. 여기 무인 책방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저희도 네. 시내에서 오는 책방집이에요. 아이랑 같이 이제 방학 때나 주말에 가끔씩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이 동네 이제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책방 지기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 책을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카드 결제 또는 이제 계좌 이체를 자발적으로 이제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카드 결제기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계산하라고. 24시간 문이 그럼 열려 있어요? 새벽에 혹시 가다가 길을 잃으면 여기 잠깐 있다 가셔도 굉장히 안전한 보금 자리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와, 개매 무슨 꽃 산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던 얘기부터 아들 딸 낳고 잘 지낸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살아오신 인생들이 이 그림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네요. 자, 마지막에 이 그림책을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나가 살면서 내 손으로 꽃 하나 그려줄 줄 알아서 익숙한 책이 하나 있네요. 우와. 고랫물집 며느리. 여기 문봉순이 있습니다. 본인의 책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린 그림책인데 한번 이거 몰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림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자, 전달. 응, 받아주세요. 혼자 와서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쁜 동네예요. 일주일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가요. 제 삶을 다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까짓것. 시험 떨어지면 어때요?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심지어 윤동주 시인의 동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라고 하네요. 우와. 제가 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한번 MBC 법인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안 붙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 넣으면 큰일 나죠. 입력. 아니 근데 취소도 혼자 하면 되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제 안에 예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책약방 쓴 약 대신 달콤한 그림책. 여기는 종달리 책약방이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아니 근데 네. 책방 나들이 사실 작은 책방의 매력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책들을 직접 또 지역에 사는 작가들이 쓴 책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주에 이 책방 투어를 일부러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면 유명한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제주에는 유명한 책방이 있다. 책방 투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네. 이 봄에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소식 전부 전해드렸고요. 네.